우리나라 거의 이제 1세대 스마트팜이라고. 그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180kg를 평당에 딴대요.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달성한 건 115kg고, 개인적인 목표는 평당 130kg 목표입니다. 비슷한 시설에서 100kg 못 하는 농가들 많아요. 저는 김해 대동에서 농사 짓고 있는 주현철이라고 합니다. 뭐 대동농협 장목회 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농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4년 되었네요. 처음에는 주끼니 호박 좀 하다가 방울 도마도를 한 7년 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완숙 도마도가 14년 차. 네덜란드 PTC 플러스라는 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눈으로 보고 확신을 하고, 이렇게 저 일농장을 14년 전에 투자를 내가 스마트팜을 그때 구현을 했죠. 우리나라 거의 이제 1세대 스마트팜이라고. 그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방울 도마도 같은 경우에는 평당 40kg. 거기에서 처음에 180kg를 평당에 딴대요. 같은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수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토경 재배를 하더라도 뭐 그게 한 3단, 5단 하는데, 이 스마트팜을 하면서 장기 재배를 가니까 그 수확 단수를 물어보니까 30단 정도를 수확을 한다 하니까, 거기에 가서 보니까 달려있는 도마도가 4개, 5개 달려있더라고. 그래서 150g 이상 되겠네. 그럼 곱하기 5개. 그럼 750g 30단이면, 와, 가능하다는 생각을, 그때 이제 그 말을 믿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스마트팜의 어떤 그 기술력이나 자재라는 게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교육도 다녀보고, 그래갖고 이제 스마트팜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접근을 해가 시작을 하게 됐죠. 첫 고가 저기에는 4.3이고, 요는 6.3. 김해가 자연재해가 특히 태풍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우스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이제 그 일조금 방해의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부득불 4.3m로 지어가지고 했고, 하우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한 점이 뭐냐면, 작물은 햇빛을 자기가 주식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높은 하우스 안에는 산란강이 많이 들어와서 겨울에 춥기 때문에 시드 밑에 있는 도마도는 좀 상당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은 이게 그늘이 연해지거든요. 스마트팜 하는 농가들 보면은 한 7m 정도 되는 첫고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유럽에서 그대로 받아온 건데, 원래 유럽의 그 농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10m 꿈이에요. 한국의 농업인들이 보면은 난방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높게 잘 안 짓는 편이거든요. 설사 하우스가 높으더라도 보온을 할 수 있는 시드는 약간 더 밑에, 계산적이지 못한 그런 방법이었지만은, 유럽은 또 데이터가 중요해서 난방 면적이 늘어나더라도 그게 늘어난 만큼 난방비가 더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첫고가 높은 하우스가 아주 좋죠. 수경 재배를 하는 품종은 좀 제한적이거든요. 핑크 계는 일본 쪽이 동양 쪽이고, 레드 계는 유럽 쪽인데, 제일 선호하는 품종이 데프니스였는데 충에 의한 병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내병성이 좀 있는 것 쪽으로 자꾸 선호를 해서 품종이 좀 바뀌어가고 있죠. 대목은 저 멕시포드고, 요거는 위에 이제 그 레드칸이라는 품종. 이건 씨앗에서 그대로 뿌리 키워가 수확하는 실생인데, 실생은 뿌리가 좀 약합니다. 겨울 되면은 관리가 좀 힘들어요. 대목은 야생에서 크기 때문에 뿌리 자체가 유전적으로 억수로 좋기 때문에 요 접목 재배를 함으로 해서 좀 안정적으로 겨울에 힘든 일조가 작으면 겨울에 좀 유리하기 때문에 접목을 하고 있죠. 방울도마는 다른 데 너무 인건이 많이 들어가고, 한 개가 뭐 어떨 때는 그 방울도마 한 단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저는 하여튼 계속 이거 할 생각이죠. 고급이들은 유기물이기 때문에 좀 약간 수분, 양수분 관리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반면은 바위를 그 고온을 가해가지고 실을 뽑아내기 때문에 무기배지거든요. 관리하기가 상당히 좋고, 공간 안에 포면 장력으로 물을 보유하기 때문에 물을 빨리 주고 또 빨리 받아먹기 때문에 이게 수분 관리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배지입니다. 이게 6개 정도가 도마도가 재배를 하는데 이게 한 4,5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배지를 재활용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매년 배지를 교체하는 걸로, 특히 이제 하우스는 골조가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농장 지을 때하고 지금 현재 딱 빨벅감만 비교해 보면은 업자 말로는 한 3억 차이가 난다 이야기합니다.
내 하우스를 노가다 배운 기술을 가지고 두 개제를 지어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힘도 들고 작물이 정해진 시간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가는 게 더 큰다는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한테 그 주자. 내가 할 것만 해야지. 너무까지 다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내한테도 데미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준비가 좀 어렵죠. 내가 자체 시공한 건 임금이 안 쉬져요. 시공할 때, 그래, 빼대만 있을 때 이게 두 번 이게 넘어갔다가 다시 발라놓고 시공할 때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그 주위를 제가 별도로 기계로 갖고 일일이 다 두드려가지고 해놨고 태풍이 매미급 이상이라 해서 아무리 이렇게 생활 일이 해봐도 와서 고민을 해봐도 더 이상 할 건 없다. 여기에 날아가면은 다른 것도 다 날아갈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 태풍다운 태풍은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어떤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이제 수입품, 프리바나 호겐드론이나 이런 품종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신한 에이테, 마그마, 뭐 농정 사이버, 유럽형 장점은 뭐냐면은 아까 많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데 그 단점으로는 시설이 안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규모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높이라도 여러 가지 안 맞는 상황에서 그대로 봐줘 쓰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좀 나이 많은 사람은 영어를 모르거든. 영어가 돼 있어 그게 또 단점이고 최고 맞으면 돈이 비싸고 한국 거는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유리하고 또 상대적으로 가격도 좀 저렴하고 또 우리는 인심이 좋기 때문에 뭐 이런 가격이 더해도 돈을 더 안 받고 또 유럽은 하나하나 더 추가함에 따라 그 옵션에 따라 돈을 다 받거든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갈수록 시설이 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아직까지 유럽산이 수입산이 낫고 국산 것도 그리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먼저 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고 돈을 구해가지고 하면은 좀 시행착오가 덜하죠. 저는 비닐 온실이잖아요. 제가 달성한 건 115kg고 개인적인 목표는 평당 130kg 목표입니다. 비슷한 시설에서 100kg 못하는 농가들 많아요. 차이가 나는 농가들은 왜 그럴까요? 주인의 어떤 애정도, 관심도, 그 다음에 디테일함. 시설이 한 60%는 농사 지어주는 거 맞아요. 좀 더 작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숙련도에 따라서 모니터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 내가 유럽에 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규모화해라. 기본에 충실하라. 가하라.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교육을 많이 시켜주는데 들은 걸 응용을 못하고 기술만 자꾸 생각하는 기술만. 기본을 무시하고 급한 핑계로 돈이 없는 핑계로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왜냐하면 수경재배 최고의 장점이 데이터화할 수 있고 토경재배는 물리적이나 화학성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관리를 다 못하는데 이거의 장점은 기본적인 땅을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청년 농업인들이 보면은 스마트폰에서 다 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스마트팜 농사라고 오인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 유럽형 농정을 펼치면서 스마트팜이 이루어지면서 제일 좋은 거는 나가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그렇는데 일부 스마트팜을 모르는 청년들이나 기농인들 보면은 이 스마트팜 폰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게 기계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복합 환경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를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농사를 짓는다 하니까 속으로는 좋으면서 겉으로는 니 인마 잘해라 안 되면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나도 이제 농업에 종사한 지 오래됐고 은퇴를 그러면 안 되고 수경재배의 제일 장점을 극대화시키려는 인생을 좀 찾아야 돼. 아들내미가 농장을 관리하더라도 내가 다른 데 나가서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노년에 좀 이렇게 아들내미한테 돈을 좀 많이 얻어갖고 좋은 데 놀러도 많이 가고 이래야죠. 일부러 딱 적당한 시기에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 지가 온다 했지 내가 오락 소리는 안 했거든. 말씀 다르시던데? 오락했다고 하셨는데. 아, 지가 물어보길 오락했지.